형윤아, 그냥 거리 건너가.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지금 애매만 갈라고. 혼자 너무 좋아요. 분할해. 아무리 마음에 드시고. 애분이 진짜 정도다리인가 이거? 강도다리입니다, 우리. 범도다리? 예, 강도다리라 그러죠. 강도다리? 예. 놀래미가 누구 좋아하시나요? 치치.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버님. 아니, 범위도 큰 것만은 큰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작다. 좋아하는 거를 좀 바꾼다. 뭐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돈 얼마요? 예? 어떻게요? 그냥 두시고 하신 거야, 아버님? 가지고 하실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얘도 하게 되면 그냥 오징어하고 멍게하고 새꼬치하고 달산 20만원 주세요. 거기다 새꼬치도 드리고 오징어도 추가하고. 저거는? 이거는 공기가 많이 나가서 거의 2배 이상 차이나요. 2배 차이나. 아니, 이목기도 난폭발 하는 거 2배 이상 차이 안 나겠어요? 예, 좀 2배 안 해요. 2배 이상 차이나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건 10만 원이고 이거는 소자미하고 자연산까지 하미하고 저거야. 멍게 들어가고. 멍게가 안 좋으면 이거? 나 좋다가 멍게가 어디잖아요. 오징어하고. 그만 15만 원 주세요. 안 돼. 아니, 이거 좀 15만 원. 방금 한 마리 안 붙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아직 나. 멍게가 커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정사람. 가지 않는 걸 좀 바꾸니까. 어떤 게 정사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잖아. 일단, 멍게가 짱구는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 얘하고 틀려. 뭐 보세요. 아, 낚시꾼이요. 아, 그래요? 그 아버지 현금 주실 건가요? 글쎄, 현금을 준다면은. 아유, 손님 나가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는? 네. 하나 더 줘, 한 마리 더 줘. 아니, 무심 부리지 마시고, 오징어는 한 마리가 만 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 더 드릴 거야, 오징어가. 나도 손님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많이 드려요. 멍게 조금만 더 줘. 아유, 얼마 아, 이게. 에? 얼마 뒤에서 자꾸 멀쩡해서 뭐라고 나오고 뭐라고 문제나. 계속 지금 짜증이 나. 지금 얘기는 하지 마. 금액은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얘기도 안 했어. 아직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장사하러 가는데 다른 손님한테 그러지 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님 여기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아니, 매운 쌍꺼리로 들어가서
처음 보는 거야. 저거 똑같은 거지. 건드리려다가 그 실패해가지고 둘 다 죽인 적이 한번 있었죠. 하여튼 그 영감 대기가 그 여자를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색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둘 다 죽인 적이 있다고. 그 70대도 얼마든지 그 성욕이 있고 할 수가 있던 얘기지. 나 부산에 있을 때 그때 한번 거기 이렇게 보도됐었죠. 그 동네 영감이 80대인 영감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여름철 되면 길거리에 그저 이 저거 파는 여자들 있잖아. 똑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 달아이 이렇게 놓고 파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가서 손을 슬슬 만지면서 꼬신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는 왜 무슨 생일 되면 반지들을 그렇게 금반지들을 많이 해줬잖아. 이거 줄 테니까 가서 한번 하자고. 근데 그 하필이면 그 영감탱이가 또 그 동네 건달에 건달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파고동 공원 드나드는 영감들이 성병을 한다고 만든다. 성병? 아니 일리고 아니다. 그 할 맛이더라고 해갖고. 너 이리 가는 길도 있다. 가봐. 그 거기는 그 여자들이 전부 노인네들 상대하기 때문에 비아그라하고 뭐 다 지하 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디 가냐? 근데 비아그라가 그 먹는다고 금방 쓰는 건가? 뭐 어디? 또 돌려가? 다 그런 건 그냥 가다가 들어가서도. 비아그라로 하면은 더 난 것인데. 그렇지도 않아. 안 그래? 어. 근데 아직까지 저건 개발 못 했는가 보더라고. 아직 못 했다고. 근데 여자도 말이야. 천성적으로 밝히는 여자들 있어. 있지. 옥녀. 옥녀지. 그 옥녀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가 뭐. 아 옛날에 병강세하고 참지를 못해. 근데 그런 년은 한번 봤었는데 막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하고 싶으면 바로 저길로 들어가야 돼.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옥녀도 있고 변강세도 있고 여자들이 사정을 할 때 있잖아. 이 사정할 때 물 나오는 소리 있잖아. 북북 하는 여자들 있어. 방귀 끼는 거. 야, 나 놀랐어. 방귀 끼는 거. 맨 처음에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 나 오줌 싸는 줄 알았어. 북북 소리가 나더라고. 야동 봐봐라. 혹시 물 엄청 나오는 애들. 아유. 저거 주워 먹을까 이거 주워 먹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생각조차도 주워도 지금 주워도 뭐 주워도 못 먹어 주워도. 근데 그래도 가끔 꼴리는 여자가 하나씩은 있더라고. 그거만서 살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 괜히 와서 말 붙이는 여자들이 있어. 나이 먹었는데 가만있어 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110m 쫙 온다. 그 속초 중앙시장 가는 거냐? 어. 아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아니야? 아 여기인데? 아이씨 또 지나가냐? 여기 어떻게 하려고 해? 그 중앙시장 앞에 호떡집이 유명한 거 있지? 아니 아까 그리 봐도 여기 또 가다 또 있다. 저기 저 길에서 130m 저 앞에 저 차단 외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외전 하는 거네. 여기 조이너스가 아직까지 있네. 응? 조이너스가 아직까지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전 이병호가 갔을 때야. 그거 얼마 안 있어서 갔잖아. 사인이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때는 벌써 그 초도 뭐 누가 그 접촉이 없을 때고 아들놈도 뭐 그 동네 사람하고 접촉이 없으니까
소식 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동네 밑에는 아삭해 소문이 뭐 이렇다 저렇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나도 몰랐던 거야. 이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우리 모르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 죽었다고? 그렇지. 아니, 병호가 죽은 건지 나중에 알았고, 네, 네, 네. 그쪽 소식에서 무슨 소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못질을 했다든가 뭐 방문을 부셨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 그때 눈인가 뭐 얼굴 막 성형하고 그럴 때였나? 눈 두고 치고 코도 세우고 돈 많이 투자했어. 원래 인물이 없잖아, 솔직히 해서. 그래. 그리고 그 지금 그놈은 목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 그러니까 뭐 기본이. 그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편안히 살 놈인데 지가 다 망쳐놓은 거야. 아유, 걔는 뭐 편안히 살 그 처지도 안 되고. 여기냐? 아, 네. 여기 못 보러. 주산시장 여기 맞잖아. 아, 저기서 여기 나오는 길인가 보네. 아이고 씨, 이게 뭐 이혼하면은 50%는 집가니까 10억 원 받는다고 맨날. 그러니까 지 재산을 저도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에 뭐 25억이니 뭐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한테 50%니까 10억 원 받는다고. 근데 다 뭐 따지고 자기 그 처제한테도 많이 빌려 쓰고 뭐 장모한테도 빌리고 어떻게 어떻게 빌린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논아 봐야 2억밖에 차례가 안 간 거야. 그거 가지고 지방 내려가서 살다가 그냥. 나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재산이 한 50억 된다고 그랬지. 50억 그렇게 된다고. 누가? 임병호가. 무슨 재산이 50억이 돼 이러지 이게. 참. 경수도 들었어. 그때는 그랬어 인마. 나도 들었어. 걔가 술주정만 안 했으면 지만 이혼도 안 해. 그렇지. 그 술 처먹고 맨날 그 들어가는 문 때려보시고 술 깨면 또 고치고. 아, 그거 둘이 고생해서 그만큼 읽어놨잖아. 그럼 그냥 그 뭐야. 너 도박할 때 눈 봐봐. 아, 그 새끼야. 걔는 그 이 치다가 그 좀 미루면은 나는 화투 앉아서 이제 술 따르고 그랬잖아. 걔는 이름 무슨 눈동자가 달라져. 눈이 돌이지 꿀떡을 돌리자고 우기잖아. 그럼 한번 치는 애들이 걔가 이런 거 빤히 아니까 이제 또 말을 들어준다고.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눈이 완전히 돌아가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좀 미친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꼈다가 빠졌다 하는데 인구는 참. 독선 가는 쪽 있잖아. 근데 여기가 저쪽으로 빠지니까 더 가깝다고. 어디로? 저기 저 혈리 나가는 쪽, 청평 나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빠지다가 간다. 뭐래? 여기서 유턴을 하고. 여기 유턴을 하는 소리가? 그 유턴해 그냥. 아, 유턴 하라고.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근데 어떤 내비는 너무 고지시켜갖고 빨리 가는 길을 못 찾으냐고. 기존 그런 게 있어. 그래도 그 내비는 맞지 않았어. 왜냐면은 여기서 꺾어서 바로 저 고가 올라탄다고. 그쪽으로 고민도 비싼 데로 가는데 그놈도 이제 처음 그쪽으로 간대. 네비가 전혀 안 맞았어. 그냥 지가 알아서 그 돌아가느라 엄청 걸렸네. 지금 눈이 좋아졌다는 거 같아. 이상하나요, 여기서?
그래서 저 올라탄다니까. 이렇게 빠른 거예요. 아까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그리 가면은, 저리가 독서 쪽으로. 아까 저리 나가면? 얘는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저건 일반 도로고, 이거 저거였냐? 종도로. 이쪽으로 해서는 그리 안 가봤어. 그러니까 저리 가가지고는, 일동? 아니야. 아닌가? 안경하는 거 저기로 가면 되고. 일동? 부천 쪽 아니야? 일로 가야 되나? 아니야, 더 가. 대비가 어떻게 오래간만에 차를 운전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나오냐? 근데 이게 씨야 말을 안 듣네 이게. 금면 말까지만 하고 실난다. 돈이 나오냐. 아 이런 데 나오면 모르겠어. 어디가 어디. 옛날에는 내비 없이도 잘 다녔는데 지금. 아이 그건 당연하지. 옛날에 진짜 시골이고 뭐 어디 가면 뭐 내비가 어디 있어. 그냥 국도 번호 외워두면. 그렇다고 도로 표지가 뭐 제대로 돼 있었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어디 저기 양양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데가 있나 보다. 이리 가다가 저기 저쪽으로 가야 돼. 뭐야 우리 저기 저 은지암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가다가 양양으로 빠져. 옛날에 우리 올 옛날에 우리 동해안 갔다 올 때 일로 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지 정수야? 일로 한번 왔었지. 이게 저기 이게 통해 쪽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 통해 가는 길이면 강원도는 반대잖아.
저거 훅 빠지니까 그냥. 그럼. 야, 너 배트 맸니? 너는 안 됩니다. 안 맸지. 아이, 괜찮아. 안 맺어, 씨. 야, 조수석에는 요새 안전벨트 안 매면 삑삑삑 소리 나서 안 맬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 차는 안 그렇더라고. 요새 나오는 차들은 하여튼 조수석에 앉으면 안전벨트 안 매면 소리 나고 안 맬 수가 없어. 느슨하게 걸그라도 있어야지. 자동 수동으로 돼 있냐 이게? 차고? 안전벨트? 차가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차? 어, 지금 상황은 지가 내가 못 봤다 그러고 지가 확 써버려. 근데 그걸 나오면 믿으면 안 되지. 그게 말 안 들 때가 있대. 아, 있겠지. 우리 애도 그건데. 나는 그 몇 번 이 차 가지고도 한 두세 번 그랬는 것 같아. 못 봤는데 갑자기 그냥 확 쳐버리더라고. 지금 이제 옆에 차가 너무 대짝 오는 것 같이 삐삐거리고. 그건 다 그래. 기계를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도. 아들님이 부산 내려간 지가 한 열흘? 부산? 부산 내려간 지가 한 열흘. 직장 부산이야? 아니야. 무슨 큰 공연을 하는가 보다, 거기? 올라오는데. 이러고 또 쫓아내. 올라왔다가 또. 어제? 3일 있다 또 저. 아저씨 그냥 그 기다리는 게 있는데 왠지 주의해야 되는 입장 아니야? 주의 것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고 있어. 아들 대체 사는 거 여기 평내옥병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이야? 그래 평내라고 하는 길이야? 이거는 이게 저기요 경춘북도 친천 가는 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터널 위로 저 약수 요거 약수 돌라는 길이야. 우리 거기서 약수 따다 먹잖아. 어, 참 웃긴다. 약수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비 오면 많이 나오고 낡아 오면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건 약수 아니야. 그건 약수가 아니라고. 내 어릴 때는 그 남산 약수도 맛있었거든. 물맛이. 그렇지. 지금 다 폐쇄시켰지만 물맛이 다 보였잖아. 옛날에 여기 천호동에 저 그 둔천동 그쪽에 있는 데는 나오는 약수가 그 사이다처럼 그 탄산수였었어. 탄산수도 있었죠. 그래갖고 우유병 같은 데다가 각 가정에 배달해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 아버지하고 그 무릎 거길 간 거야. 버스도 얼마나 힘들어. 천호동? 어. 근데 그 전에 대병이 있었지. 거기다 고무 바퀴 있는 거를 병에다 그 달아서 팔어. 근데 이제 아버지 한 병 나 한 병 그 해서 그 김 아빠에게 이렇게 왔는데 한 병이 집에 거의 다 와서 터진 거야. 야, 어찌나 아까운지. 그게 흔들려서 그렇구나. 그 탄산 그 그러니까 계속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들고 이제 걸으니까 야 얼마나 아까운지. 50% 가기도 그
오생약수 그 가면 그 물판 삼 있잖아 그 받아갖고. 오생약수 그렇지 그거 갖고 갖고 밥을 하면은 밥이 퍼래. 케이블카 넣나? 강원도에 삼방 약수 있잖아. 강원도에. 강원도에 약수가 많지. 아유 강원도 저기 엄청나. 삼방 약수를 어릴 때부터 많이 얘기했다. 오생약수는 참 희한하더라고. 사이다 맛이 꼭 나더라고. 그게. 철분 들어가 있는 약수는 그 멀리 좀 뻘겋지 그냥. 천호동 약수는 진짜 난 그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사이다처럼 많이 부글부글 끓지 않아도 이렇게 끓어. 그 구멍가게인가 그 옆에 가게에서 설탕을 따로 팔어. 컵에다 그 설탕을 넣어서 이제 먹긴 합니다. 2km에서 올라가나 본데 벽서로 맞아. 저리 안 건너가도 우리가 나와 하도. 그래서 아직도 계속 그냥 하던 데 있는 것 같아. 대관령국에 진짜 무서워 그거는. 아이고 시찬 내려갈. 아 옛날에 꾸벌 그 정민이가 왜 그 그, 저, 하얏트 올라가는데, 거기서 술집 할 때 있잖아. 그때였을 거야, 아마. 정민이네 가게 가서 갔더니, 뭐, 정민이 뭐, 그 친구라는 애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뭐, 은건이 있을 때니까, 그때, 아, 난 내일 여행 간다고. 강원도에 혼자 여행 간다고 그랬더니 아이 같이 가면 안 되네. 그래서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 갔는데 눈이 무지무지하게 오는 거야. 아 근데 지는 그 이튿날 서울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버스를 고속 내가 아유 그냥 서울로 올라가자 그러고서 눈이 오는데도 그걸 갖다 올라오는데 체인을 안 감고 그 미시령 고객 있잖아 거의 정상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 아 근데 앞에서 차가 하나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그 방법이 없지. 숨은 못 올라가는데. 이게 빠지는 길이야. 응, 나가 있는다니까. 아, 여기 들어가. 야 조수가 잘해. 나 조수는 괜히 앉혀놓는 거 아니야. 서울에 와갖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정민이 얘네 애들한테 저 사람 고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안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 더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아 나 얼마나 웃기는지 고자라고. 은건이가 나보고 그래. 야, 너 고자냐, 그래? 이거 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쭉 살면서 안 먹은 게 꼭 기억에 많이 남아. 시원하더. 야, 참.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먹어줘야지.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어. 그거보다 더 기억 남는 건 못 먹은 거 더 기억나. 먹으려고 해도 못 먹은 거.
야, 그 발색 그 그러다가 새벽녘에 먹는 것도 그 괜찮아. 근데 그 애를 건드리기가 사실 겁나더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걔가 그 정면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꼬뱀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그 옛날 한국의 집 있지? 그 수도부에 사는 거 앞에 그 일정제 그 앞에서 그 걔 있지? 그 걔 같이 하던 애도 있고요. 그 뭔나니? 저 큰 애. 저 큰 애? 어, 그 뭐지 걔? 걔하고 걔가 했어 거기를. 하이패스 아니냐? 근데 거기 가면 그 떨거지들이 거기 있었다니까? 이 동창회는 그쪽에서 몇 번 했는데 그거 이렇게 퉁퉁하게 살찐 년이 확 껴안고 난리야. 어떤 새끼는 그 창수를 내면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걔가 어디서 할 때 우리하고 봤을 때는 기억이 없는데 걔는 좀 난 것 같더라고. 걔네들이 그 기로 말로 그래 꼭 이 바가지를 씌운대요. 그래. 분명히 한 4,000원인데 5,000원을 적는 거야. 자기 후배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 다음부터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그 정민이하고 같이 하던 애가 무슨 그 누가 그 저 아니 그러니까 누구네? 섹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정우를 맡아 있네. 난 웃기는 년이 아주. 얼마나 밤에 웃었겠냐. 저게 왔으면 하고 그냥 자꾸 깨워도 안 오니. 자. 그런 관계는 해도 찝찝하고 안 해도 찝찝해. 안 건드릴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그런 거. 걔는 만일 했으면 지 입으로 얘기할래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예. 은근히 바보 되는 거지. 그때 처음에는 그걸 못하고 뭐 그 그랜저니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는 뭐 지나 지뭐 90분 이렇게 근데 차들이 예쁘게 나오는데 그 마크를 걔네들이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그 걔네들 똑같지는 않아도 그 거의 그 정도면 말하자면 잡기를 해버리면은 걔네들이 얘네들은 뚜껑을 다 디자인 뚜껑을 다 내거든 차마다 걸리지. 회사라서 그런지 미니니까 차가 작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나 그게 궁금해 항상. 처음에 그 마크를 맘 놓고 못 썼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쓰더라고. 그것도 쇼가 있잖아. 근데 그때부터 차들이 예뻐지기 시작했었어. 지금 차 얼마나 멋있어. 택시를 한다고 그래서? 응. 어디 개인 택시야? 서울? 서울이지. 차가 나온 거는 며칠 됐는데 무슨 작품? 그 남발을 사야 뽑는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 남발 8천만 원 정도 같아. 차는 뭘 뽑았어? 몰라가 안 뽑았어. 아니야 괜찮아. 이 녀석이 뭐냐면 그 나이에 여행사 계속 있으려니까 아무래도 몇 년 못 갈 것 같다고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개인택시 뽑은 거야. 이게 다들 교육받고 일주일인가 교육받고 요새는 면허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뽑아가지고 등록하고 협회에 등록하고 또 뭐 폴테시도 등록하고 한테 등록한 것도 꽤 많더구나. 차라리 어떻게 보면 생각 잘했어. 이게 아니 난 무슨 네가 알아서 네가 보는 거니까 뭐 내가 뭐 직장생활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 나이 들어서 얘가 여행 가이드 하다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서 마냥 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뭐 나온대.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그 애복은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선생님, 개인 택시 하다가 너무 돈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예 뭐 하는 대로 하고 그럴 거예요. 무슨 뭐 우리 교회 저희들끼리 무슨 뭐 뭐가 통하는 게 있는지. 교회에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운행하는 게 좋다. 한 사람은 늦지가 지나가도 일찍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간 운행이 야간 운행이 좋지. 자꾸 그냥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난 그런 거 마냥 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바로 거기 협회에서 뭐가 온 날라온대. 제일 무서운 게 바로야. 그렇지. 바로 하지 말아. 돈 욕심 내다가 바로 해서 그 저 개인 택시 기사들도 그 저 바로 사로 죽는 애들이 개인 택시 하면서 우리 과로할 필요가 돈 쫓아다니니까 돈 아니 이제 옛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 내 회사 택시 하다가 어? 그때 또 세월도 좋았고 어. 아 지가 지쳐가지고선 아 이건 시킬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지 주머니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냥 뭐 24시간씩 뛰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초창기 개인 택시 개인 택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나는 운전을 했으면 그걸 했을지도 몰라. 운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참 너는 왜 운전을 안 배웠는지 생각이 아니야. 내가 70년도 면허야. 가평도 오래 있는데 안 했대.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운전을 내가 잘 있었다고. 그래서 졸업식 때 제일 처음에 그 탔는데 그때 교관이 이제 공수부대 출신인데 듣도 보도 못한 놈하고 듣도 보도 못한 차를 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이 2차 대전 때 쓴 차들이라 불화지들이 따부가지 쓸 때거든. 근데 이게 자기가 우리 교육받을 때 타던 차지 기아가 안 먹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앞을 먹고 밑을 봤는데 그 경춘가도가 길 옆에가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 포장 안 한 도로가 있지. 이쪽 바퀴가 그걸 먹어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뒤에 놈 새끼들은 난리 그 법속이었지. 그러니까 이놈도 이 운전 교관이나 그 조개 새끼들은 아주 새끼 구세가 나빠가지고 꼭 여기를 하이바로 여길 때려. 그 계급장 그거 보도 있지 뾰족한 거. 거기 여기 딱 맞는다고. 힘도 안 들어 툭 치면 거기를 맞는 거야. 그런 새끼들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그냥 부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잽싸게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핸들을 조금 돌렸지. 야, 그러니까 그 10여 명 탔나? 8차에. 아, 그 뒤로 아주 그 10여 명을 죽일 뻔한 거지. 차 그러고 그렇지. 나까지 가는 거지. 그 경춘 가도에. 아, 운전을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그 배차기 할 때도 그 잣대는 이제 홍천이 있었으니까 홍천에서 출천을 이제 수령 다니는데 그 경찰부로 이 평지에는 내가 운전하고 그 고바이는 그 운전병 운전하는 거야. 그리는 운전이긴 늘겠어. 그래가지고 운전을 운전하는 사람은 돈 벌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바람에 운전 안 하고 이제 저 가다가 내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안 했어. 그러다가 그게 안 되겠어. 저게 뭐야? 인구가 얘기한 게 더블 브라치라는 게 그거야. 브라치는 한 번만 밟아갖고 지금들은 안 돼. 근데 따닥 한 번 밟고 빼고 한 번 밟고. 요즘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이게 옛날에 운전한 사람들은 알지. 여기서 여기서 더 가지 왜? 여기 가평 여기서 더 가서 내천. 네,